민주당 정강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업, 비정규직 시대, 우리의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쌓이면 쌓일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죽습니다. 세계 경제 10위를 바라본다는 말과 달리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는 계기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이 아무리 외쳐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봉제 노동자 전태일이 50년에 초전에 외쳤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그 분노와 절규는 오히려 여전히 전태일 열사의 현실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구의역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실습생 이민호, 태월화력발전소 김용균, 올해 4월 평택항의 이선호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또 청년 노동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한 해 10만 건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천 명 이상이 한 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 1, 2를 다투고 있습니다. 최장기 노동에도 노동과 또 21년 동안 산재 사망률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한 해에 2천 명이 사망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인간 생존의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동이 현실화된 사회를 우리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노동하면 가난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가장 먼저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동이 현실이고 또 가진 자들은 각가지 투기와 수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그것이 찬란 1인양 포장되는 노동 천세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 비정규직은 이제 전체 구조의 60%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은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합니다.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죽어도 죽어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가 없이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는 코로나19 시대에 특히나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경제정책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한 만큼 일한 대가를 받는 산수복지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미 수많은 재원을 만들어냈지만 노동으로 가치를 만들어냈지만 우리 노동의 그 자유적 재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재벌들이 모든 부를 독식하고 노동자들은 빼앗긴 것도 또 빼앗기는 것을 두 눈 뜨고 봐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산수복지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이면서도 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정책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낸 것을 그대로 돌려받기만 하면 되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천실되는 사회가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산수복지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2만 원의 빼가 만 원을 채워주는 기본적인 증세복지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이것 해보겠다 저것 해보겠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복지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을 되찾는 것이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입니다. 민주당은 5대 환수대상이 있고 5대 복지가 있습니다. 친일파들의 재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최순실의 지리재산을 환수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척추에서 돈을 벌어간 반민 재벌과 반민 외국자군, 그리고 이 땅에 한 푼 내지 않고 전쟁 연습을 끌몰하는 내국군 기지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것을 되찾아 우리를 위한 정책을 시작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사회, 우리가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투쟁!